아름답지 않나? 초 대박이네 진짜. 와. 하나, 둘, 셋. 잠깐만 있어. 오. 깊이가 맞아요? 아니 이거. 나 혼자서 나 여기 자고 둘이 같이 자. 가자! 오, 미키! 오, 나 출장 가니까 예, 호텔을 좀 즐기고 네네. 재밌게 놀다 가. 알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촬영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촬영 못 해도 서울에서 촬영. 아. 근데 아까 저 회장님이 얘기하는데 집 트랙 한 번도 안 타셨다면서요? 다음에 타진 거. 다음에 꼭 타는 걸로. 아, 진짜죠? 그럼. 이거 박제되면은 어떻게 못합니다. 복잡하네. 자, 화이팅 하고 재밌게 놀다가. 알겠습니다. Baby, let's just ride with me. Swear that I got a smummer. One thing I love about it. See you in with that drum. 2층이죠? 네? 들어가요, 오빠. 응? 그건 키. 오호 촌스럽긴 해. 오빠 확실해요. 정말 촌스럽다 진짜. 뭐 그렇지. 어. 우리 이런데 뭘 일이 뭐가 있어. 이거 봐 오빠 무릎 가방도 챙겨왔어. 촌스럽긴 해. 촌스럽긴 해. 내가 여기서 때밀고 갈까? 얼마나 세련됐니? 봐봐 이 패션이. 케이스 있어 입어줘야지. 그렇지. 와 일단. 야, 와우, 빠바바밤빠. 와, 뭐야 이거? 뭐야? 어, 세탁기가 있어. 안마기가 있어, 오빠. 와, 하우스 왔으면 이 정도는 또 투숙을 시켜줘야 내가 가오가 있지. 뭐? 응. 요거는 이제 알지? 옷 말리는 거. 영어로 뭐죠? 어? 드라이 클리닝. 아니, 이거 형 신혼 집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난. 에어컨도 없다, 야. 진짜 에어컨 없어. 어, 아. 다 살균 소독 다 하고. 아, 나 세탁기 있는 거랑 처음 봤어. 그럼 세탁기. 호텔에? 어. 펜션도 아니고. 야, 이 정도 수준인가? 방마다 약간 다르지, 약간. 와. 오픈하겠습니다. 빠바바. 와. 그러니까 이런 데를 살아봤어야지. 아니, 판토마임 하는 거야, 뭐야? 문이 왜 안 열리죠? 저쪽에. 아, 여기네. 아. 와. 초 대박이네, 진짜. 와. 여기 골프장이야, 이제. 아, 대경도 골프장. 와. 요거를 1,500억 투자를 해서. 섬인가요? 섬.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배 타고 또 와서? 왔다 갔다 해. 아. 그러니까 여기 시민들 다 무료로 타고 우리는 이제 1인당 2,000원씩 내고. I know you feel this movement right. 좋지. 그 분지에 살다가 막 이런 데 오면은 환장하지. 대프리카 분지에 살다가 이런 데 오면 초차는 얼마나 와. 좋아. 아 진짜 초대박이다 초대박 진짜. 와. 사랑해요 라마다. 오 방송을 좀 안 해. 와. 와. 여기 어. 광채 오빠랑 오빠랑 자고 여기 나 혼자 자면 되겠다고. 나 혼자서 나 여기 자고 둘이 같이 자. 잠깐만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곤란해지는 거야. 나 장가 갔는데. 동생도 시집 갔어요. 시집 갔어? 네. 아 그래 남녀가 붙어 있으면 모르는 거야 이거. 어? 조심해야지 발언을 갖다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런 게 착 펼쳐지면 뭐 세상 일할 만하지. 한 달 살게 하러 와 고모. 아 여기 객실 청소 알바로 하면서 가능하지. 나 잘하지. 뭐. 여기 시급도 세다니까. 어. 왜요? 해봤는가 보네 형은. 해보지. 하진 않았지. 해봤는가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어 진짜로. 시급이 높으니까. 검색해봤네. 그러니까 알지 시급이 높은지 안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높아 높아 혹시. 와.
자연 천연 액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리고 파도가 안 치거든. 아, 여기가요? 파도가 없으니까 고요하고 낭만이 있는 거예요. 여수 홍보대사? 여수 홍보대사. 현재 홍보대사는 아니고 홍보대사는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일개 동네 신진대사. 아니 이렇게 여수를 사랑하고 잘 아는데 어떻게 이거 뭐 여수 시장님한테 뭐 제가 건의할까요? 이거 그냥 일반 객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라마다에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스위트. 아 스위트예요? 어쩐지 뷰가 다르더라. 돈 네가 내야지. 돈은 네가 내야지. 아 진짜로? 형이 무슨 돈이 있겠어. 안양 띠리 형님하고 어? 띠리 띠리라고 안 하고 띠리 띠리지 띠리 하니까 어? 조치 잘 나오더라고. 먹방 뭐 돈가스부터 해갖고 짬뽕부터 잘 나오고 또 최근에 입어 나가고 또 털더라고. 나도 뭔가 어그로 끓여야 될 거 아니야. 스위트를 어느 정도 또 제공해 줘야 그래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나름 컨텐츠를 기획했네. 기획했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조회수도 좀 그들보다 어느 정도 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형은 거리가 멀고. 그렇지. 띠리띠리 형은 지금 여자친구한테 빠져있고. 그 여자에 미쳐가지고. 방송에 미치고 사업에 미쳐야지. 여자에 미치면 안 돼, 항상. 부호 형은 띠리띠리보다 재미없다. 이 소리 들을까봐. 그렇지, 듣기 싫어하더라고. 두려워서 이상하게. 지금 피하고 있고. 동생은. 이혼했고. 나는 가까웠으면 내가 진짜 수시로 출연했지. 뽕을 뽑고 가겠습니다. 와우. 아, 뽕 집어넣었어? 뽕을. 헬스 가볼래? 헬스장. 코인 노래방 가서 옛날 게임스타도 포켓하고. 등재가 안 되겠어. 나도 저번에 찾아봤는데 없더라. 또 무조건 헬스 한번 해주나 하지. 그렇지. 헬스에 또 재화 아니겠어. 미끼가. 헬스장은 쓰는데 돈 무료. 무료. 아 무료. 스스로 다 무료. 24시간. 어. 와우 나쁘진 않네. 그러니까 기본판 다 있어. 스미스 머신 있고 스미스 머신. 얼마 치죠? 아니 오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빈봉으로. 오 무게 넣어도 돼요? 사건 없지, 다 들지. 여기 20, 20 뽑고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20, 20은 진짜 어려운데. 와, 이걸 산다구나. 아, 이거 못해? 나 못해, 사실은. 사실은? 사실은? 40kg. 40이다, 50kg네. 아, 이거 몸 풀 때 하는 건데, 형님. 와. 이거 몸 풀 때 하는 거예요, 몸 풀 때. 와. 자. 아 그거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래. 아주 가벼운 무게라서. 와 씨. 와. 껌이네요 완전. 껌도 이제 이건 자일리톨 껌이지 이건. 와. 자 한 개 도전. 한 개 도전 못 잡아냈어.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요. 내가 볼 때 이마. 놓는다. 아니. 분명히 내려갔는데 얘는 놓게 돼. 아니. 자, 헬스할 때 장난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돼. 항상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 내가 이걸 거의 다 틀어줘요. 하나, 둘, 셋. 이게 잠깐만. 바로? 잠깐만. 아니, 있어봐. 지금 추억으로 끝내자. 이건 안 돼. 이거는. 가슴 젖꼭지 떨어진다 그거. 와 못하겠다. 몸 풀 때 이렇게 하자. 몸 풀 때 허야 진짜 힘들다. 와 이렇게 얼마까지 되지? 이거 뭐 한 내일 아침까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진짜 힘들다. 몇 킬로까지 힘을 쓰냐고. 140킬로까지. 와 가슴 그만 커져도 된다 이제. 와 힘이 진짜 좋네. 와 야 티 터질라 그러는데 발도. 어 약간 벌써 펌핑이 왔어 진짜. 이때 단백질 섭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단백질 섭취해 줘야죠. 올려 다 내려 올려 바지 내려.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장쪽
이거는 호텔 이용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네가 사야지. 이게 아닌데. 네가 사야지.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 예. 뭐, 뭘 꺼내려고요? 뭐? 맞아, 맞아, 맞아.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야, 시야, 아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요거 요거 돌문 삼아 요거 먹자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류 드시는 거 주실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여수 맥주 저는 한 잔 먹을게. 골고루 담아서 드릴까요? 아 예예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전복이네요. 야들야들해. 오빠가 잘 구운 것 같아. 뭐해? 야, 가장이나 저기 이거 만나봐라. 낭만 있겠어? 개미 오빠 진짜 자상해. 대박. So sweet. 약간 시골 사람들이 뭐 브랜드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걸 있네 보니까. 자, 짠.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게 이제 밖에서 먹는 거야 좀 비싸죠? 조금 더 비싸지. 그래도 호텔 투숙객 정도면은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돈 뭐 만 원, 이만 원 가지고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분 걸거든? 네 덕분에 내가 먹는 거야. 우차사 데뷔할 때 했던 멘트네. 등촌동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는데 이 무대 서기 위해서 3년 걸렸습니다. 와. 안 봐도 뻔하다. 뭔데? 그림이 무슨 그림인데? 로마 귀족이랑 거기 이집트 피라미드 노역자. 아니 그냥 있잖아. 화면을 본데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 아, 오빠 얼굴에서 광이 기름이 주저러 가냐? 개미 오빠 어떡해. 나 이 노래 엄청 좋아한다고. 꽃이 밤도 살리 지금 쫄깃쫄깃 야들야들해. 안 쫄깃. 생글생글하지 야들야들하고. 아니 오빠 김치를 드시지 말고 고기를. 이 오빠는 못한 게. 이 좋은 게 많은데 왜 자꾸 김치를 먹어 형님? 자, 아, 감사합니다. 아우 훈훈하다. 맛있어. 유배지로 만들어. 유배지로. 유배지. 여수 밤바다 이 바람.
온스펫에 1,500억을 투자했어요, 이 섬에. 그래서 이제 개발하고 지금 뭐 이것저것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나 뭐 하여튼. 조반에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아는 거예요? 아, 저거 저게 벼룩시장. 돈은 없어도 정보는 있다. 벼룩시장 뉴스에서 신문에서 봤대. 벼룩시장. 나 저기 지분 있는 줄 알았어. 미리진 대표 느낌이 목소리도 있고 좀 따라하면 내가 볼 때 충분히. 아우 진짜 좋다. 스타일 이거 한번 활용해야지. 형 케이스위스 옷을 넣어야 웃기다니까. 사진 소독해야지. 형이 여기 통아저씨처럼 들어가면은. 그 지금 약간 불법 체류자 같은 거 알아요? 느낌이? 아니 근데 둘이 진짜 어디서 옷을 어떻게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이거 나 홍대에서 산 거야 이거. 형이 이 옷 입으면 있어 보일까 그러면? 한 번만 입어봐. 가능하지 가능하지. 야 내가 그 입으면 확실히 달라 보이지. 안 맞다고? 띠리리 팔이 안 들어갔어. 아니 그거 입어보지 뭐. 나 이런 거 태어나서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떡하지? 홀로 수고하면서. 아, 그래? 야, 네 옷은 이거 진짜 진정한 유튜브 각이네 이거. 아니야. 야, 이거 무슨 옷이야? 넥라인 뭐야? 이거 이제 중국집 아저씨들 있잖아. 이거 우리 집 방충망에서 봐도 그런 느낌이. 소재 자체가. 형 집에 방충망도 있어요? 야, 방충망 있지. 야, 부자네. 결혼했잖아 이제 나. 거기에서 밀가루 이렇게 채하고 깨끗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대단해. 지금은 어디 가는 거죠? 호텔 수영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전혀 수영이랑 안 어울린다 진짜. 아. 위에 사이즈 몇? 제일 큰 거야. 제일 큰 거 하나. 위에 제일 큰 거, 밑에 제일 큰 거. 위에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사이즈가 X라지. 저는 예. 네? 아, L이네. 네. 바지는? 바지가 필요없나요? 바지 피자인 걸로 틀어드릴까요? 네. 네, 아무것도 돼요. 이게 지금 깊이가 맞아? 뻥을 입고 어이구, 어이구. 시원시원하네. 네. 원래는 이게 있는데 오늘은 다 떨어져서? 아, 네네네. 아, 다 팔렸네요. 많은 시키콜 때문에. 야. 모자 여기서 네. 예, 예. 아, 모자는 머리 빠지니까 아, 네. 모자 골라주시면 예. 사람 목이 날라가 버려. 모자 아무거나 하는 거 그럼 나 까만 거 까만 거?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되죠? 아 네네 아 이게 이제 머리 빠지니까 아 빠지네 위생 아니 바지 무슨 일이죠? 누가 똥꼬 내놓으래요? 엉꼴 엉꼴 누가 엉꼴 내놓으래요? 이 덕에 수영한다 진짜로? 이 덕에 나 이렇게 3년 살면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 안내만 해봤지 시골은 시골인 게 야경이 여기서 저기까지 딱 끊긴다 아니. 옷이 많이 작아 지금 많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아까 마네킹이 그 M 사이즈인데 지금 어떡할 거야? 마네킹이 잘못됐어 마네킹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 지금. 세계 최초로. 자유형 플러스 배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야? 저게 뭐야? 예. 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동물의 왕국 보면 악어 있지 악어. 악어들이 돌거든 계속. 그런 느낌이야. 어떻게 이틀이냐고 담아? 주말에는 더 많이 메뉴가 깔리거든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가볍게 아니 오빠 지금 거 드시는 게 뭐죠? 저 생강 생강이요?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제일 좋아해
맞습니다. 아, 그 광수가 또 한 역할이 크니까 회장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줬지. 현실에 이렇게 지금 약간 망각한 기분이라 여기가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 여수의 야경을 구경시켜 주려고 내 형이 또 준비했지. 가자고. 가시죠. 아, 헤이. 광수야. 그 남자 갔다가 있지. 엑셀 태울 수 없잖아. 그럼 뭐 택시 타고 가요? 아니지. 롤스로이스. 그거 형이 준비했으니까 가자고. 그때 그 라마다 호텔 회장님 나왔을 때 같이 나왔잖아. 나왔잖아. 그, 나왔잖아. 그때. 야, 봐봐. 루이비통. 탑브라운. 야, 신발 봐봐. 야, 이거 비싸, 이거. 알아? 자, 탑승하시겠습니다. 와, 문이 반대로 열려. 그렇지. 와. 가보라고. 영미도 절로. 일단 와봐. 내가 그래도 영미 데미알키 형이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문 닫아줬죠? 오. 지금 뭐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오동도 들렸다가 네. 여수 밤바다 들렸다가 해안공원. 와. 아니 공장 왜? 액센트랑 벨트를 왜 멜주를 벨트가 안 들어가 이 차가 잘못 아, 됐다 됐다. 아 클래스가 다르잖아. 이게 바로 클래스야. 어, 뭐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밀리는 거 있어? 예? 내가 눌렀어? 아니 뒤에서 버튼 누른 거 같아. 아니 뭐 지금 뭐 내가 이제 녹방을 왜 가? 아이 나는 내 의자를 눕혔는데? 야. 봐, 내 의자를 폈는데 오빠 의자가 접히는 거 봐. 갑자기. 뭐, 고장났나. 급발진 말고 뭐, 잘못됐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사고 나야 제 맘 안 유튜브가 가냐? 사고 나야지. 차가 전복해야 유튜브가 가. 또 현준아는 가장 최고급 세단이다. 그래? 그거 맞지, 그럼. 영국 왕실도 아마 리스를 했을 거야. 영국 왕실도 가스로 개조해가지고 탄다라는 소문. 그럴 수 있어. 신다 떼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이목을 이제 끌려면은 내가 내리면은 뭐 정말 뭐 불법으로도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개미할게 형이 내린다. 자 이건 뭐지 도대체? 내려왔어요. 수반바다. 선장님. 이 위에 원래 불이 들어왔지 이쁜데. 하멜 말고 헌멜이라는 메이커는 알아? 어 알지. 그 무슨 약간 추리링 같은 거 같아. 어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 동생이 하멜이잖아. 아 진짜? 어. 가장 또 일단 봐서가 여기 있네. 아니 야. 저게 뭐야? 하멜이 뭐야? 네덜란드 상인. 아 표류됐다고? 어 하멜이 여수에 내려와서. 나머지는 이제 검색해서 알아보라고. 길어지니까 가자. 네. 하멜 표류기. 영화 김씨 표류기 알아? 응. 그 하멜 표류한 거 이거 따라한 거잖아. 아. 저기 아파트 진짜 좋거든. 네. 저게 한 1억에서 2억 사이면 집을 사. 그럼 사요 빨리. 없어 돈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혹시나 있으면은. 밤바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여수를 아예 씹어 먹었네. 이 정도 즐겼으면 롤스로이스에. 지금 어. 산이잖아 여기가 어. 누구 하나 지금 매장시키러 온 것 같아. 내가? 뒷모습이? 동양 최대의 화학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어, 석유를 아. 생산해서 만드는 뭐 GS칼텍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하게. 요거 맞는 말입니까 형님? 맞습니다. 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야 석유를 받아서 정유를 해서 서울, 인천, 부산 각지에다 이제 뿌려지는. 와. 그리고 웃긴 거는 네. 그 근처에 GS칼텍스 주유소 있단 말이야. 네. 기름값이 싸야 되잖아. 네. 바로 겁나 비싸 또. 왜 그러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신상이다. 신상이라 그런지 기름값이 더 겁나 비싸. 아, 그러니까 새뺑이니까. 밥도 갓 지은 밥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오버한다니까. 와. 솥밥집이라. 솥밥이라.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자연산 그렇지 지금 방금 나온 것 같아. 신상이라 그런지 진짜 기름값 비싸.
나도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었어. 뷰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단 단지인데 밤에 보니까 또 이쁘다. 여기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연봉도 굉장히 높아. 그럼 여기 취직하면 되잖아요. 나를 취직을 시켜준다는 보장을 못하지 현재. 안녕하세요.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